홍맘대입니다. 오늘은 바삭하고 새우향 가득 새우순회 함께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재료는 잘 쪄서 으깨 놓은 으깬 감자 200g 준비했어요. 설탕을 5g 솔솔 뿌려주시고요. 소금도 4g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수수 전분을 이제 200g 함께 넣어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는 여러분 마트에서 이렇게 국물용으로 건조된 새우 보셨죠? 믹서에 한번 갈아서 곱게 채를 솔솔솔 쳐주세요. 그래서 고운 부분만 사용을 하는데요. 20g 함께 넣어주시고요. 새우 향이 너무 좋네요. 자, 그런 다음에 따뜻한 물 140ml 넣어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자, 뭉치지 않게 잘 섞어서 손으로 뭉글뭉글하게 뭉쳐지게 반죽을 꾹꾹 눌러가면서 해주세요. 자, 15cm 길이이고요. 동그랗게 손으로 만져서 레시피 분량으로 두 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 다 만들어진 이제 분량은 랩을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1시간 정도 보관해 주세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보관해서 잘 두었던 반죽을 이렇게 랩을 일단 벗겨 주시고요. 물을 이제 냄비에 얹어서 끓여 주셔야 되는데요. 이 삶아 주셔야 되는 시간이 25분이면 되세요. 두 개 다 넣고요. 처음부터 찬물에서 25분 끓여 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양이 좀 많아서 4개 만들었거든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 주시고요. 끈기가 있어서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랩으로 바로 건져서 포장을 해가지고 12시간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렇게 딱딱해져요. 그러면 집에다 채칼 있으시죠? 채칼 없으면 그냥 칼로 썰으셔도 돼요. 얇게 이렇게 해서 얇게 썰어서 건조기 있으신 분은 70도에다 맞추시고 3시간 말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냥 없으시면 채반에다 하루 정도 말려주시면 너무 건조가 잘 돼요.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건조가 잘 되었어요. 자, 이제 건조가 되었으니까 한 기름 온도 190에서 한 200도 사이에 튀겨주시면 되세요. 바로 10초도 안 돼요. 한 7, 8초면 바로 부풀어 오르거든요. 바로 건져내시고 기름기 좀 빼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쿡맘제입니다. 오늘은 마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국물용 분홍새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새우 향이 정말 진하거든요. 이걸 믹서에 갈아서 오늘 크래커 한번 만들었어요. 새우 칩스.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무너무 맛있는, 이거 새우 향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 새우 칩스를 만들었는데요. 너무 맥주 안주로 너무 좋을 것 같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 한번 시식해 볼게요. 이 소리. 맥주,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맥주 탁 한잔하고, 이거 다 먹을 것 같아.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